안녕하세요. 집하는 형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부천시 신곡동에 있는 현장에 나와 있어요.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15층 건물에 47세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부천역에서 도보 1분, 2분이면 가능한 초역세권 현장이고요. 부천 북부역입니다. 아무래도 초역성이다 보니까 이 근방에는 다 주거용 오피스텔기가 90% 이상이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제일 중요한 거는 분양가도 분양가지만요. 현금이 없어도 매집을 할 수 있고요. 취득세가 4.6%인데요. 100% 전액 지원입니다. 현금이 없어도 매집을 할 수 있는 기회. 오늘의 현장 전실 현관부터 빨리 만나볼게요. 네, 전실 현관으로 와 있습니다. 왼쪽에 신발장 잘 들어가 있고요. 차키, 액자, 뭐 디퓨저 같은 거 자주 쓰는 거 이쪽에 현관부터 두니까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반대편에는 실크 벽지 마감 처리 잘해놨으면서 냉각수 스위치 버튼, 바닥은 테라조 타일, 중문은 세면동 중문이네요. 안쪽 들어오시죠. 자, 제가 오후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서양이겠죠. 해가 굉장히 잘 들어있는 거 보시고 계실 겁니다. 네, 거실 사이즈는 3660 나와요. 거실 사이즈 가시거리 괜찮고요. 소파는 보시는 바와 같이 4인 소파 무난하게 나오고요. TV 아트홀 자리는 한 60인 정도까지만 적당히 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여기 집은 들어오자마자 따뜻한 감을 주고 있습니다. 바닥에 전체도 강마루로 우두투하다 보니까 따뜻한 감 주고 있고요. 서양이라서 해가 굉장히 오후에 잘 들어옵니다. 층고는 2m 5입니다. 높은 층고를 자랑하고 있어서 대부분 2m 3, 4 현장보다는 개방감이 너무나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대편 주방 보시면 기역자 주방입니다. 여기는 4인 분들은 작아요. 좁습니다. 여기 현장 같은 추천한 곳은 딱 2인 신혼부부나 어린 자녀 있는 분들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3인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봐요. 성인의 4인은 못 살아요. 너무 작아서. 기역자 아일랜드 주방이고요. 자, 의자만 두시면 2인 식탁 또는 식탁 등이 있다 보니까 2인에서 많게 4인까지 식탁은 됩니다. 화이트 톤으로 잘 해놨어요. 상부장, 하부장 잘 해놨고요. 타일 마감 처리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때가 들탄다는 게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아쉽게도 3단 냉장고는 안 되지만 양문형 냉장고 또는 2단 냉장고는 자리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안방 가시죠. 안방 사이즈가 큽니다, 여기는. 네, 첫 번째 안방이고요. 3250과 3160입니다. 사이즈 잘 빠졌습니다. 안방에도 전체적으로 다 층고 높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반대편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건식 세면대를 좀 빼놨습니다. 또는 화장대까지 같이 해놨기 때문에 하부장까지 같이 있는 세면대 플러스 화장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등도 이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LED 전면 거울까지 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안방 옷 한번 보시죠. 해바라기 샤워기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보리 베이지 톤이고요. 수건장부터 선반까지 잘 들어가 있는 안방 욕실이었습니다. 두 번째 방 소개해도 되지만 여기 방이 가장 제일 작다고 보시면 돼요. 2360과 2250입니다. 제일 작은 방이다 보니까 드레스룸이라든지 짐 같은 있는 방으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용도 한번 보시죠. 세탁기 건조기를 세로 직렬로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방입니다. 2600 나오는 사이즈 방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드레스룸으로 좀 꾸며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쪽 방에는 이렇게 슬라이딩 흑경 처리로 문 좀 해놨다 보니까 드레스룸 좀 꾸미시면 굉장히 이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현관 옆에 있는 메인 욕실은요. 우드톤으로 수건장 거울 잘 해놨습니다. 샤워 부스도 골드 프레임으로 좋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하부장까지 있는 세면대까지 너무나 예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신곡동에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부천역까지 도보 1분, 2분이면 가능한 초역세권 현장이고요. 지금 자녀 세대에 몇 세대 안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로얄층 10층입니다. 15층 건물 10층이면 로얄층이죠. 그 로얄층에 있는 세대가 무려 무입주가 됩니다. 전액 대출 나오고요. 당장 현금이 없으신 분들, 부천역에서 이사 계획 있는 분들한테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4.6%가 지금 취득세입니다. 하지만 그 비용을 100% 세금 전액 지원한다니까요.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요. 실제 한번 방문하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상단에 있는 연락번호 한번 전화 주시면 주위에 같이 있는 현장까지도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